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37번과 138번 살펴볼게요. 137번은요,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충고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해줍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네요. 자, many a pretty girl. 자, many가 우리는 항상 many 하게 되면은 뒤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many가 단수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꾸며주냐면 many 다음에 이렇게 부정관사 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와요. 아, 복수 명사 된다.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many는 이렇게 단수 명사를 꾸며줄 때는 예, 이 관사 어나 언과 함께 같이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이 아름다운 이 소녀죠. 소녀가 is like. 자, 그리고 단수 취급이죠. 예, many어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입니다. many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이라서 여기에 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아주 예쁜 소녀는 뭐와 같아요? like a flower. 꽃과 같죠. 근데 어떤 꽃입니까? 자, 괄호 열어줘야겠죠. 예, 여기서 괄호 닫고. 자, is admired예요. 아주 그 admire 하게 되면은 이 경탄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경탄을 받는데 뭐 때문에? For its beautiful appearance. 바로 그 꽃의 아름다운 그 겉모습, 외모죠. 외모 때문에 아주 경탄을 받는 꽃과 같아요. 자, 그렇지만 despised죠. 아, 어디에 걸려? 이 is에 걸리는 거죠. despise는 아래를 내려보다죠. 이제 어근으로 그 어원학자로 보면은 이 d가 다운이고 spy가 보다의 그러한 어근인데 아래를 보다니까 이게 뭐예요? 경멸하다의 뜻입니다. 경멸하다. 수건 한번 드리면 뭐가 있어요? look down on이 있죠. 그죠? look down on. 그래서 경멸을 또 받는 거죠. 뭐 때문에? 바로 그것의 unpleasant odor. 냄새죠. 그것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경멸을 받는 꽃과 같대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예쁜데, 이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냄새는 별로인 거. 그쵸? 예, 그러한 꽃과 같대. 예쁜 소녀가.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이시죠. 가주어예요. 진주어가 뭐예요? To acquire.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비교급이죠? 대인이 있으니까 또 뒤에 to가 나오는 거죠. 자, 훨씬 낫대요. 뭐가? To acquire. 바로 간 이것도 습득하는 거죠. 근데 이 acquire은 후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게더 낫대요. 훨씬 더 낫대요. 뭐보다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 아름다움을 생득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 아름다움을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far better,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하죠. far은. 자, no wise person. 자, 어떤 현명한 사람들도 will marry. 결혼하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아름다움만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겠죠. 주로. 그죠? 자, 그것은요. may exercise예요. exercise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exercise가 뭐예요? 뭔가를 힘이나 영향력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행사하다. 그리고 발휘하다의 뜻이 있죠. 발휘하다. 자, 그것은 발휘할 수 있대요. 아주 강력한 attraction, 매력이죠. 매력을 처음에는 그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is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is found. 뭐뭐라고 발견되다도 있지만 found 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find는 뭐 찾다 발견하다가 기본적인 뜻이지만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올 경우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호가 나올 경우에는 얘를 그냥 생각하다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문장에서는 이제 오형식이 지금 그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보호가 to be 이렇게 to be 형용사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다 정도로 예, 여겨지다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또 생각되어집니다. 여겨집니다. To be compared relatively. 바로 비교적이죠. 비교적. 비교적 오브 추상명사네요. 여러분 오브 추상명사는 뭐와 같아요? 오브 다음에 importance 나오면은 그죠? importance가 나오면은 뭐랑 같다? important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little은 부정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consequence는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결과의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그 아름다움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쵸? of little consequence. 자, afterward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한 매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별로 비교적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a handsome figure. figure는 이제 그 인물이겠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without character. without character는 뭐예요? 어떤 인격이 없이가 되겠죠. 그렇죠? 인격 없는 잘생긴 사람은 자, 그게 또 누굽니까? fine features. 자, feature이 이게 이목구비라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목구비? 그러니까 fine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잘생긴 이목구비. 그렇죠? 근데 그 잘생긴 이목구비는 또 뭐예요? 뒤에서부터 꾸며주네. unbeautified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화되지 않은 거죠.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은 거죠. 뭐에 의해서? sentiment. 이게 감정이죠. 또는 어떤 좋은 본성, 착한 본성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은 그 아주 좋은 이목구비, 또 그 이 인격 또는 성격이 없는 잘생긴 외모, 그렇죠? 주어가 이렇게 동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이 fine fit 이거 제가 표시를 해놔야겠다. 자, 요것과 요거죠, 그죠? 동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end 안 쓰고 그냥 나열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동사가 is죠. 뭐예요? The most deplorable of mistake. 아주 가장 개탄스러운 실수들 중에 가장 개탄스러운 거라는 얘기죠. 자, as even the finest landscape.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조차도, 그죠? 근데 어떤 풍경? seen daily. 매일 보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조차도 becomes 뭐가 됩니까? monotonous. 바로 단조로운이죠. 단조롭게 되듯이가 되겠네요. 심지어 정말 매일 보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이 점점 이 가다 보면은 이 monotonous 그 단조롭게 된다는 거죠. 식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쏘죠. 여기 just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just as 주어동사, so 주어동사죠. 자, 그거 하듯이 도치가 됐네요. 이때 does는 become이죠. become monotonous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에. 자, 그럼 주어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자, 그것이 만약에 뭐라면? unless니까 뭐뭐이 없다면이죠. 아름다운 본성이 shine through it. 그 이제 얼굴을 통해서 빛나지 않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도 becomes monotonous. 단조롭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헤밍웨이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인데 프라이버시를 인베이전 한 거죠. 누가 이렇게 침입한 거예요. 자, are there force? 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 힘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힘이에요? Now lose예요. Lose는 뭔가 헐거워진 거죠. 풀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변이 루즈한 거는 설사예요, 설사. 예, 근데 여기서 루즈가 이렇게 뭔가 묶여있던 게 풀려다니는 겁니다. In our world, 우리 세상에 현재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힘이 있냐. 근데 그 힘이 뭡니까? 또 데리아가 꾸며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이 false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협하는 거죠. 뭐를 위협해요? To annihilate. Annihilate는 말살시키는 겁니다. 말살시키는 거. 여기는 NIHIL이라는 이 어근이 nihil. Nihilism이라고 들어보셨죠? 허무주의. 이게 이 어근이 제로예요. 제로. 0이라는 뜻입니다. 0. 그래서 0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살시키고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말살시키고 멸절시켜요? Everybody's privacy. 이 모든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을, 그쵸? 말살시키려고 위협하는, 그쵸? 그러한 힘이 있냐. 그쵸? 근데 그 힘은 또 뭐예요? 우리 세상에 현재 지금 막 풀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쵸? 횡행하고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그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힘이 실제로 횡행하고 있다면, 풀려져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Are they establishing? 자, 그것들이, 그 힘들이 지금 establish, 설립하다죠,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뭐를요? Precondition. 이게 pre가 앞이죠, 앞. 그러니까 앞선 조건이니까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뭐에 대한? Totalitarianism. 이게 뭡니까?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전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쵸? 예. 자, 그런데 그 전체주의의 전제 조건은 또 뭡니까? That could in danger.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In danger. 뭐를요? Our personal freedom.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전체주의의 전제 조건을 수립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millions of Americans,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are living, 살고 있어요. In an atmosphere, 바로 분위기죠.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죠. 그 환경 속에서는 peering, 이게 응시하는 이런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시하는 전자 눈들. 응시하는 전자 눈들. 그렇죠? 예. 응시하는 전자 눈들이 뭐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아닐까요? 예. 뭐 저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요즘에 막 검열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검열한단 말이에요. SNS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undercover agent죠. undercover agent는 뭐예요? undercover가 좀 비밀리에 뭔가를 하는 거고 첩보 활동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용사로. 근데 agent가 붙었으니까 이게 첩보 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첩보 요원. 자, 그리고 lie detector. lie detector는 뭐예요?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죠. 그리고 hidden, 감추어진 테이프 리코더죠. 그러니까 이게 숨은 그 저기 녹음기죠, 녹음기. 예. 이러한 것들과, 그쵸? 예.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outrageously intrusive questionaries. 이게 이거는 이제 난폭하게 침입하는, 그죠? 또는 강요하는, 강요하는 낫겠네. 강요하는 설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문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are becoming commonplace예요. commonplace는 뭡니까? 이게 평범해진 거야. 그죠? 예, 감시하는 전자눈, 첩보요원들, 거짓말 탐지기, 또 감추어진 녹음기, 그리고 어떤 이 강요하는 설문지들. 이러한 것들이 평범한 그러한 atmosphere 속에서 우리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ivacy라는 것은 is becoming, 그죠? become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 비교급 나오는 점점점 이렇게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뭐하기가? 보호하기가. 그렇죠? 사생활을 보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surveillance는 감시입니다. 감시. 감시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pervasive. 아주 만연하게 돼 있다. 그죠? 만연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사생활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개인 정보는
뭐 이제는 저희들의 개인 정보는 이미 다 중국에 있다 그래요. 저도 뭐 계속 일본 아마존에서 메일이 와요. 예, 나는 거기 가입한 적도 없는데. 예, 참 이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벌써 한이 20세기 한 중반부터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또 영어대장 티처킴 채널에 오셔서도 많은 컨텐츠들을 잘 학습하시면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